오라, 오라, 메디. 주니,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감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1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69회까지는 회차 얘기를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69가 뭐.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69회야 그냥. 69회 전까지는 없어. 69. 아, 이렇게 합시다. 69 3회 전, 69 2회 전, 69 1회 전. 그리고 근데 그 회 69회 관상이 개봉 안 하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무조건 무술인은 무조건 걸로. 오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무술인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러면 69 플러스 1. 그러니까 69 플러스 1에서 다시 69로 돌아가는 거야. 어, 최초로 시네타운 19 최초로 안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보고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측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말이야. 아니, 자기소개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 단 하나의 스릴러 복수의 탄생의 작가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입니다. 지난주에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 광복절이 목요일이었잖아. 네. 근데 하필 그날 빨간 날인데 안 올라온다고. 진짜 뭐 지금 뭐 할 말이 많네. 뭐 지금? 물론 이승훈 PD가 할 말이 제일 많겠지. 하지만 나는 할 말이 많아. 엄하게 쏟아졌는데 자 이승훈 PD 사건의 좀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인틴의 스티브 잡스 이승훈입니다. 나 1일 1사과잖아. 나 지금 둘 중에 하나 뭘 사과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좀 얘기 좀 해봐주세요. 뭐냐면 아니 그냥 SBS 다니는 걸 사과하세요. 광복절 사태를 사과할 건지 영화를 내가 감기를 고른 걸 사과할지 다 사과해야 돼. 1일 오늘만큼은 여러 가지를 사과해야 돼. 아니 감기는 내가 사과할게. 아 그럼 되겠구나. 감기는 내가 사과해야지. 알았어요. 광복절 사태 이 하필이면 또 그게 광복절이다? 하필이면 도테러 라이브야. 언론을 참언론 원년으로 삼았는데 원년? 참언론 원년을 하고 있네. 싫었나 봐. 원년 같은 소리를 하네. SBS에서 싫었나 봐. 그게. 참언론은 무슨 참언론이야. 싫었나 봐 올라가는 게. 아, 어제도 또 뉴스 그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요. 알라알라 코알라 사건. 아, 그럴 수 있나. 아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 그 사건 처참한 사건이죠 정말로. 근데 그거 난 애매한 게 그걸 예를 들어서 일단 그 화면 만드는 건 계약직 직원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감수하는 건 어쨌든 기자가 다시 보지 않습니까? 보통? 보는 게 정석이죠. 원칙이죠. 네.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 근데 어쨌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가 좀 저기 모든 편집의 책임은 PD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마지막까지 모든 편집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의로 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은 안 드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뭐 과실이라도 아니면, 고의 아니면 과실이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뭐 명백하게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풍자 저 일베 이 새끼들아 들어. 그 풍자라는 거는 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풍자가 되는 거지 약자를 대상으로 하면 조롱이 된다고 이 새끼들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뭐 그걸 재밌다고 웃기다고 하는 이 개새끼들아 그게 하는 게 풍자가 아니에요. 그건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풍자지 약자를 대상으로 하면 조롱이고 그건 비열한 짓이야 이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 여기 아주 진정성이 있는데 예, 여기 그냥 나한테... 진정성이 뚝뚝 묻어떨어지는데 걔는 11살 때부터 요건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 일배하는 놈들이 일배한 새끼들이 무슨 그거를 마치 풍자고 재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이 새끼들아 그거는 조롱이야 조롱 개새끼들아. 어? 그 약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들이 네오나치랑 다른 게 뭐 있냐 이 새끼들아. 그게 이제 조롱이 말하자면 공중파 지상파를 통해서 네네. 뉴스에 그것도 네. 나간 것들은 그것도 네. 시간대도 그렇고 문제가 좀 그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모든 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자기 본의와 상관없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네네. 되잖아요. 팟캐스트는 안 싫으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이건 자기가 이걸 깔고 직접 귀 이어폰을 꽂고 눌러가지고 들어야 되는 방송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의지가 전혀 없이도 그런 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도 그 지상파에서 팟캐스트에서는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지상파에서는 문제가 몇 번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마찬가지 사건인 것 같아요. 참언론 언론 원년을 선언하자마자 이게 속속 터져 나오는 이 사건의 맛이 가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광복절 사태 어떻게 된 거야? 전 저기 전모를 밝혀주세요. 아니 그걸 뭐 밝히나 마나 그건 남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사건이에요. 남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아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 제가 져야죠. 자 계약직 사원이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계약직 사원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계열사의 문제잖아요. 끝까지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냥 막 얘기할게요. 그래요. 계열사의 문제잖아. 씨발. 제가 욕을 하면 그렇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좀 할게요. 별로 안 느껴져. 욕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 되고 욕한 여자한테 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왠지. 에이, 좋아. 침대 위에서 스팽킹 좋아요. 스팽킹 하면서. 침대 위에서 좋아해. 침대 위 욕쟁이. 아 어쨌든 뭐 저희 본인은 아니지만. 업로드가 늦게 돼가지고. 아, 전 사실은. 아 근데 사과할 때 그 본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사과의 진정성이 뚝 떨어지니까 그 말을 해주세요. 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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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씨발 본이야. 우리의 본이야. 끝났어. 아 씨발. 나 근데 진짜. 보면서 나는 이승훈 PD한테 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니까 뭐 다음 게시판에 그 뭐 글들이 올라왔는데 뭐 안 올라왔던 글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보면서 야. 그동안 막 짠한 거예요, 승훈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새끼가 드디어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아, 그럼 내가 올린다고 할까? 아니야, 자존심 상할 거야. 난 이미 S를 편집하니까 그래, 이거는 승훈이 너 거다 하고 기다렸는데 또 다음날 또 저 하루에 한 번씩 게시판 보거든요. 또 게시판 뭐 계속 올라와 그래서 아, 승훈이 많이 피곤하다. 세 번째 된 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말이었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세 번째 된 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승훈이가 집에 일이 있구나. 가정불화론으로 아침에 일이 있다. 이 새끼 그렇게 카페 다니더니 집에서 왜 그랬어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왜 선을 넘었어 막 이런 거. 근데 어이없는 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승훈 PD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아, 그날도 저는 그날 생방이었어요. 저 광복절에 그래서 일찌감치 출근해서 나인틴 편집하고 애까지 데리고 왔더라고 방송국에. 네. 그래가지고. 다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었더니 아 어쨌든지 간에 그날 한신가 두신가에 출근해서 내가 12시에 퇴근했어요. 아 그런 일이죠. 아 어떻게 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말도 붙이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무조건 우리 잘못 사과는 본의 아니게 이런 말 붙이는 붙이면 안 되지? 알았어. 그리고 사과는 또 하나 길게 하면 안 돼요. 빨리 우리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연 소개해 주세요. 자 메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또 정서임 작가가 이 모든 메일을 또 다 뽑아왔네. 야, 그거 좀 줘봐요. 그거. 야, 무슨 메일을 다 뽑아? 아니, 이 메일을 다 뽑아왔다고 이렇게. 나인틴에 올라왔다. 대단하다. 정말. 아니 정서임 작가 저기 뭐 이걸 열심히 하세요? 육아쇼를 열심히 하세요? 대답을 못하네. 육아요? 애가 있어요? 아이고 정말 이래가지고 좀 참을로 원년 되겠니? 슬슬 슬슬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100kg 밟니? 슬슬 시작하는 거지 20kg 40kg 지금 올라가는 거야 지금 참을로 지금 몇 킬로야? 지금 67kg 67kg인데 너무 뒤떨어지는데 아니 67kg로 기어가니? 아이고 67kg짜리 지원 너무 자 달아오릅니다 달아오릅니다 사과 여파야 자 이승민 씨가 네, 반갑습니다 승민 씨. EJ PD님 스토킹을 좀 해봤습니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쪄주고 나가지마 냉국민수를 외치고 싶은 요즘의 무더위입니다. 새 PD님들 더위는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얼마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비공식 나인틴 홍보대사로서 이런 분들 감사합니다. 밥알 튀기며 나인틴 홍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 녀석 중에 한 분이 한 명이 이재익 PD님과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런 형동생 하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구? 많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재익 PD에 대한 제보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쿨하고 다 좋다고 제보를 했는데 이거 하나를 또 특이한 제보를 했네.
테니스를 그렇게 잘 쳤다면서요? 난 이거 할 얘기 많은데. 항상 깜짝 놀라. 아무리 잠깐만, 네가 잠깐만 상상하지 못해. 묘사 좀 해줄게. 항상 헤어밴드를 질끈하고. 헤어밴드 아시죠? 그 테니스 칠 때요. 나다 이런 애들이 알지, 알지. 페더러 이런 애들이 할 법한. 헤어밴드를 질끈하고 테니스를 치는 모습에 혹자들은 청담 3인 아파트 5동 페더러라고 하더라고. 한다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있네. 제가 3회 아파트 5동에 살았어요. 이 양반이 클 때는 그 페드로보다 이반 랜들이나 뭐 들어보세요. 랜들이 애거씨 정도가. 그때 사실 아가씨인데 아가씨는 헤어밴드를 할 필요가 없지.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더 헤어밴드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머리카락이 땀을 이렇게 해주는데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땀을 못 해줘서 오히려 더 해야 돼. 두 장 해야 되는구나. 두 장. 아무튼 청담 페더러 PD님과 언제 기회가 된다면 메마른 클레이 코트에 잡초 뽑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클레이 코트의 제왕 그 선수가 누구죠? 그 선수가 있었는데 클레이 코트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테스를 하도 못 쳐요. 근데 뭐야 이거? 이거는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일이에요. 아,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살인 사건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에서 헤어밴드 하고 테니스장을 밟은 적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오케이. 제가 테니스 라켓을 딱 3번 잡아봤어요. 3일 3번 배운 거야. 근데 청담 페더러야? 내 말 들어봐. 천재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 마이클 창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좀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 청담 3일 아파트 5동과 2동 사이에 네.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테니스장 안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수 근데 중학교 3학년때인가 제가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거기 등록을 해서 이제 네네. 배웠어요. 네. 그래서 첫날 뭐 공중 공 던지는 거 배우고 그리고 있어 이제 했는데 첫날 가고 네. 또 둘째 날도 가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헤어밴드 하고 다 복장을 다 갖춰 갔어요.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세 번째 날 갔는데 저한테 그 테니스를 가르쳐 주던 코치가 살해된 거예요. 테니스장에서. 와. 아니 싫어요. 싫어. 칼에 뭐 청산가리. 웃으면 안 되는데. 시아나 칼륨. 깜짝 놀랐죠? 이런 스토리로 흘러갈 줄 몰랐죠. 아니 그게 언제 때 얘기야?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요. 그 사건 그, 유명했어요. 한 20몇 년 된 얘기네. 난 너무 충격받아 잊지 못하지. 와. 잊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더구나 뭐 무슨 막 이렇게 막 우범지대도 아니고 청담동 3위가 파티에서 사람이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거예요. 멀쩡한 그것도 진짜 굉장한 한 20대 후반 남자가 운동 좋아하는 남자가 코치가 난리 났죠. 경찰들이 오고 막 난리 나서 그때 청담동 주민이 처음으로 다 집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이제 제가 헤어밴드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청담동 3위 아파트에서 그 죽은 코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저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불려갔겠네. 아, 불려갔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고 어린애니까 저희 지부를 형사님이 오셨어요. 발가락 양말 신은 형사님이 오셔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장부에다 이름을 적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을 마지막을 함께했던 거예요. 코치 마지막을.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뭐 너 테니스 뭐 계속 운동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지. 뭐 일단 나이 좀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근력 키우려고 막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형이었거든요. 그 막 얘기하고 너 계속 여기 살았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살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죠. 그리고 살해당했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 청산가리 먹고 죽었다니까. 형사님 와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패닉 상태에서 계속 헤어밴드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형사님을 따라서 헤어밴드 하고 그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목격자라고 하니까 테니스 라켓도 들고 다녔어요. 아니 사람이 그럴 때 너무 놀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계속 아니, 잠깐만 이거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사람이 죽었어. 야 이거 근데 아니 이거 신문에 나오고 그랬던 사건이야. 그래서 아 정말 테니스 라켓 들고 이거 헤어밴드라고 그 아파트 단지를 계속 그 형사 따라서 돌았던 기억이 나요. 뭐 어서 마지막으로 봤고 어느 쪽으로 왔는지 뭐 돌아오면서 뭘 못 봤냐면 계속 그 라켓 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 구경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를 많이 봤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사건이 근데... 나중에 엉뚱하게 밝혀졌죠. 범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범인이 그 청담동 주민이었어요. 뭐냐면 불륜 사건인데 아직도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배운 저처럼 애들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미씨들도 배우잖아요.
미씨 한 명이 너 웃지 마 새끼야 김은정 이 새끼야 너 계속 웃는다 아까부터 저 폐륜 이렇게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이코패스래서 그래 아 김은정 사이코패스 진짜 야 너도 웃었잖아 지금 어쨌든간에 그 분이 그 여자분이 이제 미씨였는데 그 테니스 코치랑 이제 불륜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치가 왕코치가 있고 부코치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왕코치예요 왕코치 아, 왕코치한테 배웠다고? 어, 배웠죠, 배웠죠. 어, 거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젊은 코치들이 경영하는, 경영하는. 경영자. 그 밑에 젊은 코치들 중에 한 명이랑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왕코치가 그 사건을 그 불륜 현장을 알게 된 거야. 알게 돼 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이건 자기 밥줄이잖아요. 근데 자기 데리고 있는 동생 중에 한 놈이 바람을 피니까 지랄지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알려진다고 생각해 봐요. 문 닫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 해고했어? 걔를? 아, 좀 얘기 좀 하면 돼. 지금 막 김은정 PD는 막 귀가 이만해졌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너 다시 이 불륜 당장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이 새끼 말을 안 들은 거야. 그 뒤로 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을 찌른다고 막 설레발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여자가 알게 된 거야. 와이프가 아니라 그 미 씨가. 그래서 이 미 씨가 알려주면 자기는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집에서 알려주면 이혼당할 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또 간통죄가 그때는 엄연히 살아있을 때니까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을 내린 거야. 아 그럼 그 왕코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뭐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청산가리랑 이런 걸 같은 그 음식물을 싸가지고 왕코치한테 그걸 먹인 거죠. 아 그래서 범인이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시점이네. 청담동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0년인가 91년인가 그 테니스장 살인 사건. 야. 그래서 저는 계속 헤어밴드 하고 돌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이재희 PD는 진짜 인생 험하게 산 거야.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 저런 거 겪기가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재희 PD는 자주 벌어져. 야, 요 다섯 줄짜리 짧은 메일이 이렇게 일파만파가 될 줄은 몰랐네요. 이분은 그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겠죠. 근데 굉장히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이다. 헤어밴드 배고 다니는. 헤어밴드 그 라켓 들고 저 모습을 그 청남도 주민이 다 목격했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테니스 안 치죠. 안 치죠. 아 트라우마가 있겠는데 테니스에? 깜짝깜짝 놀라요 테니스 그거 보면. 진짜로. 왜냐면 제일 감성 예민한 나이에 그걸 그렇죠. 겪어서. 그러니까 헤어밴드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이제 PD가 구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아,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건이 계속 안 잊혀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이재익 PD 인생에 대해서 웬만큼 얘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완전 처음 듣네. 이건 진짜 좀 괴로웠던 기억이에요. 그 왜냐하면 그 목격자라고 해서 그 현장을 되게 가서 근데 그 보호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후진국인 게 애잖아요. 15살, 15살, 16살 애 멘탈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형 안 오고 계속 다니면 야 네가 마지막으로 봤지. 그 어떻게 그 뭐 어떻게 하고 있었어 어제 막. 그러니까 저는 멘붕인 거예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막 맞아. 막 와 벙찐 채로 계속 그 헤어밴드에 테니스채 들고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아이의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신적인 네. 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나요. 며칠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며칠이 아니라 뭐 그건 뭐 1, 2년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는 아주. 그리고 그 사실 밝혀져서 되게 무서웠어요. 청산가리 막 이런 거 들었을 때도. 이 메일이 사실 웃자고 한 메일인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될 줄 몰랐네. 아니 근데 그 메일이 아니 그 사건이 어찌 보면 복수의 탄생을 낳은 걸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네. 복수의 탄생을 낳은. 왜냐면은 아니 그 사건이 지금 이재익 PD를 만들었나? 그거가 된 거죠. 이재익 PD의 그 마음속에 최민식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보통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때 그 기억이 이재익 PD를 계속 등을 떠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는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어린이에게 돼요. 이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얹으면은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게 그때 그 정치인 이름 얘기 안 했구나. 모 정치인과 함께 테니스장 다닌다 그러죠. 그 테니스장이 뭐 말하자면 대한민국 제일 좋은 테니스장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그 황제 테니스장이죠. 만든 건 아니고 남산에 있는 아니 남산에도 있고 거긴 지대가 높아서 유명한 거고 잠원동에 있는 황제 테니스장 기사 나고 그랬었어. 이명박이 만든 게 아니라 이명박이 거기 테니스를 쳤을 거예요. 애용했던. 아 재수 없어. 근데 정말 좋은 테니스장인데 제가 테니스를 안 배우잖아요 거기. 그 좋은 테니스장 옆에 조그맣게 딸려 있는 데서 헬스만 해요. 테니스를 치진 않아요. 거기 다 못 가서 안 다린 그 대기자 명단 몇백 명인 그런 테니스장인데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테니스는 앞으로도 못 칠 것 같아요. 그러네. 실생활 별로 없잖아요. 구기 안 하잖아. 안 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그 하여튼 안 좋은 기억이에요. 아직까지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재익은 국기를 쌍볼만 다루자. 어우, 공 두 개로 하는 국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다. 공 내가 두 개로 하는 국기 딱 하나 있다. 이재익은 쌍볼만 다루는 걸로. 근데 요즘 들어보면 얘가 제일 들어 말하는 게. 아, 원래도 제일 들었어. 압도적으로 얘가 제일 들어. 이 사람 오재미도 쌍볼 양쪽에 공. 이 사람 오재미가 공이냐? 저글링. 야, 오재미가 공이냐 진짜. 아, 수줍스러워. 자, 사연 소개나 계속 하세요. 쌍볼 씨, 사연 소개하세요. 자, 다음은 어우, 첫 사연이 세니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첫 사연이 너무 세니까 다음 사연들은 묻히네. 이재익 PD 아는 분이 한 분 저기. 물기 이재익 아는 사람이 많아. 이재익 되게 유명 인사구나. 아니 저도 좀 아는 친구가 갑자기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너무 그래요? 반가운 마음에 하나 소개 시켜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난 주에 저 숟가락 얘기하다가. 이원석 씨가 이원석 님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석이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9년간 은행에 다니다 사표를 던졌더랬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팟캐스트와 멀어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낙곰수와 같은 정치 비평 팟캐스트만 챙겨 들었습니다. 그러다 불과 3주 전에 나인틴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수로 출퇴근 시간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정말 많이 늦은 청취자입니다. 특히 이승훈 PD는 어떤 존재인가요? 외계인? 왜? 아니요. 해박한 지식에 정말 놀라게 됩니다. 외계인 정말 아닌 게 딸 목소리를 듣고 딸을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외계인은 아니에요. 아니 이걸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면 지금 저 그 충남동 살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지금 오늘 방송 진지하게 해보려고 한번. 네, 안 되겠어. 저 또한 영화를 보면서 재미와 함께 복선과 상징 그리고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송을 청취하던 날 한 분의 PD 목소리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한 숫자가 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시감 마냥 어떤 단어도 생각났고요. 바로 그 숫자는 5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열쇠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PD가 누굴까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바로 김은종 PD였습니다. 제 바로 위 군대 고참이 김은종 PD였던 겁니다. 약 5개월 선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0월 군번이셨죠. 네. 저는 다음에 3월 군번이었고요. 김은종 PD가 군대에서 꼬인 편이라 막내 생활을 오래 했는데 5개월 만에 받은 신병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추억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 원서가 반갑다. 이 친구가 되게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거든요. 몇 개월 차이 안 나니까 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바로 5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럼 군생활 1년 이상 같이 한 거 아니야. 그렇지. 1년 이상 같이 했었지. 원석 씨도 그 테니스를 잘 쳤어요? 테니스 잘 칠 수 있는 굉장히 그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완벽했는데 야, 정말 반갑네. 이거 저 메일 받고서 정말 그래서 테니스 병이면 빵 터지는데. 진짜 각색을 했어야 됐나? 여기서 각색을 했어야 됐나? 참 언론이냐? 참 언론이. 그러니까 정직한 언론. 정직한 언론이냐? 할 말만 하는 A는 A고 B는 B다. 저는 대대장님의 테니스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대장님은 항상 헤어밴드를 먼저 착용하시고 테니스 코트에 나서시곤 했죠. 국방색 헤어밴드는 정말 탐이 났습니다 하면서 저희 대대장님은 5사단 열쇠부대 마이크 창이라고 불렸습니다. 아, 각색을 좀 했어야 됐는데. 아, 어쨌든 야, 이원석 정말 반갑다. 그래. 아, 저희 저 번개 같은 거 안 하나? 한번 좀 번개 같은 거 하면은 좀 꼭 좀 한번 만나고 싶은데. 쟤도 저기 뭐야 번개 때문에 십몇 년 만에 박아영 만났잖아. 그러니까. 쟤도. 저 9월 28일에 오라 그러세요, 이원석 씨. 원석 씨는 나이가 우리랑 동갑이야? 나랑 동갑이야. 그래요. 9월 28일에 오세요. 9월 28일에 저희가 뭐 하는데 원석 씨뿐만 아니라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뭐 강남에 생사를 하나 하는데 오십시오. 네. 9월 28일 뭐라고 쳐봐야 됩니까? 검색을 인터넷에. 아직 안 뜨죠. 티몬에 이제 뜰 거예요. 떴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떴어? 예. 아니 저 보진 못했고 얘기 들었어요. 띄웠다고 했던 원석아 잘 검색해 보십시오. 원석아 9월 28일 날 만약에 오게 되면은 미안하지만 헤어밴드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네. 테니스 라켓 들고 그날 우리 그거 저 드레스 코드를 헤어밴드 테니스 라켓. 원석아 미안한데 헤어밴드 저 좀 하고 와라. 그럼 빵 터질 것 같다. 네. 아 원석이. 아니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저 그 잡스라고 왜 다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다음 주인가 네. 개봉한 영화 저 예매권 드릴 거예요. 다섯 분한테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청해 주시면 잡스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이름 이메죠? 그렇죠.
1인 2매씩 그러니까 총 10장이죠 다섯쌍한테. 근데 나인틴에서 잡설을 할지는 모르겠어. 그 주에 엘리시움이랑 잡설랑 같이 개봉하지 않나? 그래 엘리시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잡스 예매권을 원하시는데 자기 사진을 헤어밴드인 사진을 보내시면은 제가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밴드 했으면 무조건 드립니다. 제가 헤어밴드에 만약에 라켓까지 들고 있다 더 무조건 드리고요. 만약에 헤어밴드 라켓하고 테니스장에서 찍었다 무조건 드리고요. 나는 헤어밴드 라켓하고 잠원동 황제 테니스장에서 찍었다 무조건 드립니다. 아니면 사건 현장인 청담동 3위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찍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죠. 알겠습니다. 야 정말 김은종호 이 응용연극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네 대단해. 자 다음은 굉장히 저렴하신 분이 보내주셨네. 안녕하세요 중국 북경에서 애청자 박일원 드립니다. 야 1등이야 없어. 박이원도 이보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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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원도 이보다 많아. 야 영원 박영원. 그 이제 영원할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포에버 포에버야. 이런 느낌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안 나요. 박일원이 좋아. 이런 분위기지. 중국 북경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일원이라고 합니다. 낙곰수를 통해 팟캐스트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열심히 듣다가 나인틴 광고 접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최근 EJ라고 EJ에서 우리 거 얘기해 준 게 되게 오래전이잖아. 정신 못 차리는 EJ 열심히 듣는 사람이 아니야. 괜히 이러니 아니야. 아, 나 진짜 최근에 저 박은걸 씨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라요? 박은걸 박은걸? 출판사에서 무슨 야 뭐 하느라고 늦었어? 출판사에서 박은걸? 저는 박은걸요? 아니면 걸 I slept with 박은 내가 박은 걸 또 만나서 혼자 웃었어. 좀 이따 박담한 얘기 좀 해줄게. 문자 있으니까 아 저 메일 왔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어쨌든 지금 메일을 쓰고 있는 이 순간 007 스카이폴 에피소드를 듣고 있습니다. 예전 거 듣고 막 이런 사람이야. 아 그런 분들 많아. 맞아. 예전 거. 근데 최근에 이재 이런 말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이재도 지금 뭐 옛날에 그거 듣고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러니까 무슨, 그때 걸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 무슨 뭐 무슨 그룹의 뭐 비밀 이런 거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옛날 거. 중문학을 전공하신 최근에 EJ에서 저 EJ PD 책 홍보해줘서 좀 더 팔리나? 모르겠어요. 아 확인 안 해봤어요. 야. 이게 한참 해주더라고. 진짜 야, 해줘야지. 그래도 양복 입었는데 간만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PD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중문과를 전공하신 김문종 PD님이 아직까지도 중국을 와보시지 않으셨다니 놀랍네요. 나중에 북경에 오시게 되면 제가 빠이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무튼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방송 관련 매체에 메일을 보냅니다. 다른 방송에 비해 애청자들의 사연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 같아 저도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특히 이승우 PD와 마찬가지로 블록버스터류 SF 슈퍼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박일원님 열심히 듣겠다고. 이름과는 다르게 비싼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이름은 비록 일원이지만 제작비는 최소한 $10,000,000 이상 되는 것만 그러니까 보신다고. 아 자 부탁 메일이 하나 왔어요. 조심스레 부탁 하나 건네봅니다. 김기령님. 이름 멋있다. 기령. 진격의 거인 피디님 덕분에 40대 중반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탐미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을 또? 그 피디님들이 얘기하는 책, 노래, 만화 등등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남겨달라는데.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안 할래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거절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에요. 거절하겠습니다. 김기령님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부탁. 내가 뭘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나. 그럴 수 있어. 아 그러고 보니 그 프로포즈 해달라는 메일 있지 않았어요? 프로포즈 메일 있었지. 그거는 읽어드려야지 또 우리가. 어떻게죠? 삐지 좀 준비 좀 해봐. 삐지? 그거 한번 가자. 안드레아 보첼리 거 한번 가자. 마이크 꼬실 온 단호화 같이. 보첼리 거 한번 가자. 야, 그 제목을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은 당신 처음이야. 보통 마유까지만 하는데. 우리는 론타노나 아니면 마유로 하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자, 삐지가 준비되는 동안 참고로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그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 제공 재학 중인 1학년 전세원 우리 양이 지금 함께
방청하고 있습니다. 어, 나 깜짝 놀랐네. 아, 영화배우 김민정 씨가 여기를 왜 찾아왔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김민정과 정말 닮은 제가 영어. 13년 동안 수많은 인턴 사원들을 받아서 같이 함께했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인턴 사원은 처음이에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당연하다듯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고로 저랑 카톡 친구예요. 그렇죠? 카톡 친구고 오빠라고 부릅니다. 아저씨를 오빠라고 부르면 좋니? 강요? 아 강요했어요? 아 강요했구나. 강요했지? 아 직접 입력했다고? 아 여기서 섰어. 야 여기서 지금 모든 아니 우리한테 와서는 이랬거든. 그 세원이 있잖아. 걔가 말이야. 나한테 오더니 저 오빠 카톡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뭐 카톡 친구나 하자고 알려줬지. 야 이게 말이 다르구나. 자꾸 귀찮아 죽겠어. 자꾸 카톡을 보내 오빠 오빠 하면서. 아 이게 진실. 야 어쩐지 내가 사실 믿음이 안 갔거든. 야 여기 라쇼몽이 있었네. 이게 각자의 증언이 다 달라. 여기에 라쇼몽이 있었네. 우리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네. 그러니까 세원 나 즐겁게 방청해? 지가 변하기 뺏어가지고 지가 거기다가 싫다는 애 붙들고서 아니, 강제로 입력해가지고 입력해달라는 말은 먼저 하긴 했어. 그건 팩트야. 지금 끄덕끄덕 하잖아. 정말. 하지만 오빠라고 입력한 건 잡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받고 혼난다고. 나쁜 놈이지만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달라고. 아니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 깔겠습니다. 자 공개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민성이씨 네. 안녕하세요 3PD님들. 저는 작년 12월 18일 호비편에서 LI 사정봉이다 라는 짧고 굵은 메일을 보냈던 애청자입니다. 3회부터 본방을 사수했던 나름 얼리 리스너고요. 오늘은 나인틴 최초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개 프로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네요 공개 프로포즈는. 야 처음이네. 취업 상담 많았고 진학 상담 많았고. 야 민성이님 자 만난 지 4년 된 여친 누님과 오는 10월 5일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오글거리시겠지만 사랑하는 예비 신부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리야 사랑한다. 우리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자. 저는 이상하게도 영화음악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면 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MBC 홍은철 씨, 배유정 씨가 진행하던 영화음악 프로 있어요. 네. 배영음, 뭐 홍영음 이렇게 불렸던 여러 차례 소개되어 음악 시즌도 받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마누님께 하니 그럼 이것도 영화 관련 프로니까 소개되겠다 보내봐 하더군요. 잠깐만 결혼을 아직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마누님은 다른 아니 결혼할 예정인데 앞뒤가 안 맞아. 마누님은 이분 굉장히 테니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좀 전에 여친 누님 하더니 갑자기 마누님 왔다 갔다 해. 아니, 이분 테니스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이재익 PD 아니야? 아이고 재밌다. 자, 또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예비 부부에게 도움될 만한 좋은 덕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하네요. 야 어쨌든 우리 민성이님 제가 그러니까 읽어드렸습니다. 그 마눌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할 그분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야? 정확히 코치님께? 코치님. 아 그래요. 어쨌든 덕담 하나씩 합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덕조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길상사라고 성북동에 네, 있는데 유명한 절이죠. 사실은 뭐 절을 예전에 그 요정이었던 네. 절이 대원각이었던 절인데 덕조스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결혼 생활에 관해서 사실 스님들은 결혼 생활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비디는 절도 예전에 요정이었던 절만 당연하지. 그리고 그 코고만한 절 중에 우리 집 가까운 봉은사도 있고 뭐 많은데 왜 거기를 나니까. 하여튼 덕조스님께서 거의 잠깐 계실 때 비분이세요 아니면 아니 남자분이세요.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데 부부는 두 가지만 자주 하면 크게 싸울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게 식사 자리와 잠 자리라고. 자주 밥 먹고 자주 그 뭐 스님이 섹스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주 밥 먹고 자주 섹스를 하면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심플하면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밥 먹고 많이 섹스하면 사이 좋아집니다. 좋은 스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뭐 어려운 저기를 인용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려웠나요? 많이 먹고 많이 섹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저 스님 말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 그렇게 있어 보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민성희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말씀을 돌려보내드리고 싶네요.
LI 사정폭이든 결국 이재익 PD와 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자, 덕담 한마디 LI 사정봉이다. 이렇게 민성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 인생은 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자기가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나중에는 최악의 선택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성희님이 사실 이거를 우리한테 보낸 이유는 이런 얘기를 들고 보냈을 거예요 아마 보면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뭐 덕담인데.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라느니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 굉장히 덕담인데. 가장 큰 덕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경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다음은 아 레이첼님께서. 레이첼님께서 레이첼. 덤타임 콜라보 티셔츠 구매 완료 하면서 안녕하세요 나름의 청자 강희경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덤타임을 구입하셨다는 인증샷을 보내주셨고요. 아 그러고 보니 인터넷에 그 저 유민정님 그 덤타임 사장 네, 대표님이신 유민정님께서 어떤 피팅 모델한테 그 옷을 입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 진짜요? 미인이세요. 아니 유민정님이 대표였어? 어. 아 대표야? 응. 직원 아니었어? 아니 아니야. 어 하긴 대표니까 그렇게 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지 직원이면 못 만들지. 그 제가 알기로 이제 구매한 분이 가산의 빌게이츠 최지용님이 구매한. 아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최지용님께서는 가산 빌게이츠 최지용님께서는 본인이 입고 셀카까지 찍어서 저도 봤어요. 어, 남겨주셨습니다. 최지용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뭐 피팅 모델 하시는 여성분 이렇게 미인이 딱 입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자 우리 69회는 피팅 모델 특집으로 하시다. 무술이와 피팅 모델만 참석하는 걸로. 무술이와 피팅 모델만 참석하는 걸로 한번 식명여대 출신의 피팅 모델이 있으면 듣기도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숙명여대. 아니 저는 원래부터 좋아하던. 야 근데 숙명여대는 미모로 학생들 뽑는. 맞아요. 전통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어린지 사건만 아니었으면 참 숙대를 훨씬 더 좋아했을 텐데. 어린지 때문에. 어린지. 늙은지와 어린지 사건 때문에 진짜. 아... 학교 이름을 더럽혀도 분수지. 자 다음은 스네이크홍님께서 간만에 메일 주셨습니다. 아 크리에이티브. 하, 대단해 스네이크홍님. 크리에이티브는 진짜. 서담환, 서담안, 박담안, 박담환, 벗담환, 벗담환. 제 주변엔 존재하지 않네요. 라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야 근데 이 와중에도 그 뒤로 봤어 찾은 사람 봤어. 야, 이걸 또 찾아서 보내신 분들이 있다. 야, 정말 놀라운 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찾았지? 박담환 씨께서 사연을 보내신 건 아닌데 박담환 씨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도 봤어. 인증사진. 어, 인증샷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야, 대단하다. 어, 보내주신 분 이름은 소지호님. 어, 지호 손님인가? 소지호. 소지호겠지. 아, 소지호겠지. 응. 소지호님께서 서지호? 옛날 그 서지호. 그 옛날 가수 중에 서지호라는 분이 알지, 있어요. 알지 알지. 서지호 알아요? 알지. 아카시아 친하죠. 친하죠. 친하지. 어. 그래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어. 그분이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되셨지만 10년 전 나왔을 때만 해도 미씨 그 트로트 가수였죠. 그때 30대 만 중반 정도 됐어요. 30대 초반이었을 거야. 그분은 방송 나올 때 항상 테니스 사기 했어요. 하여튼 아 지호 누나 생각나네. 지호 누나가 전 굉장히 친하거든요. 술도 여러 번 같이 먹고. 저도 뭐 술 한 두세 번 먹었어요. 지호 누나 되게 친했는데 그때 이봉원 씨랑 같이 프로그램 할 때요. 근데 사실 봉원 형이 음남패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들이대죠. 거의 일상이 세상 나오는 팀이잖아요. 그 사람은 또 술을 먹다가 그 서지호 씨한테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야 너 이름이 왜 서지호냐 그랬더니 어 뭔가 있어 보이던데 막 그러고 그러니까 서지호 씨가 한다는 말이죠. 음담패설을 받은 거예요. 자꾸 서지요?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어, 무서운 분이다 생각했었어요. 그분은 어, 놀라운 분이죠. 한번 그분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와이프랑 있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뛰어와가지고 저를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를 못 본 거예요. 서지우 씨가 자기야 이러면서 뛰어와서 백허그를 했는데 와이프가 정확히 1m 옆에서 있었어요.
아니 민망하게 서로 인사 소개시켜주고 한때 어떤 이제 트로트 이렇게 밴드인 적이 있었잖아요. 전체 채널 전체가 그때는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이 굉장히 출입이 많았잖아. 네네. 굉장히 접촉 빈도가 네. 높고 근데 이분들 진짜 정스럽다. 정스럽다. 와서 인사를 해도 꼭 그렇게 빼고 가고 만지고 안고 뭐 악수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속삭이고 한번 잡고 귓속말하고 아 정말 정스러운 분들이야. 이렇게 좀 나이 드신 트로트 가수 여자분들은 네. 꼭 저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이렇게 한참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귓속말을 얘기해요. 누가 온지도 몰랐는데 감독님 저 왔다 가요. 깜짝 놀랐는데 막 현숙 씨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우리 서지훈님께서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때 그 트로트 가수 정스러워 예. 정스럽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명절 때 되면 명란젓 보내주고 가끔 이렇게 이제 뭐 방송 출연하러 올 때도 꼭 손에다가 저 지방에 특산물들 젓갈 축제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젓갈 같은 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1, 2, 3, 4부른 박윤경 씨나 오 진짜 박윤경 씨는 부초 그리고 그 부초 1, 2, 3, 4부른 법대 나온 그 우리보다 한 살 어린 그 친구 이름이 뭐지? 럭키 부르네 박주희 씨 아, 아, 법대 출신 가수 법대 출신 법대 출신 가수 다 보고 싶다. 야, 나는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왕소연 씨라는 와 왕소연 씨 있지 왕소연 그분이 그 제 우리 애 돌잔치 때 오셨는데 모든 친척들 다 물어봤어요. 저분 뭐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참 오면 눈에 띄어요. 이제 가수라고 그랬더니 다들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에이 무슨 가수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어쨌든 카리스마 썰죠. 우리 서지호 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우리 서지호 씨께서 박담환 씨를 찾아내셨습니다. 여기 사이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봤어요. 야, 공무원 시험 그런 사이트죠. 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우리 박담환 씨.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대단해. 여러분들의 능력은 쩔어. 여러분들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 박담환 씨 이거 봐. 빨간 줄 친 거 봐. 찾아 박담환. 어딘가에서 진짜. 어딘가에서 합격하시고 어딘가에서 박담환 알고 있겠죠. 우리 박담환. 아 우리 박담환 씨. 이렇게 또 보내주시네. 그래도 박담환 씨는 참 그래도 괜찮은데 서담환 씨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서담환은 박담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담환이 아무리 노력해도 박담환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그래도 부러운 이름은 서지호. 최고 이름은 여러분 이름은 박은걸. 박은걸 씨는 못 이기겠다. 나 그때 얘기했잖아. 박은걸 씨는 못 이기겠다. 안녕하세요, 박은걸 에디터입니다. 어디 편집자예요? 아 뭐 그 회사는 기억 안 나는데 같이 맥주 마셨는데 아 진짜 박은걸 씨. 도서출판 69. 아 진짜 새끼 진짜 두려운 새끼 진짜 진짜 이렇게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두려워. 내가 볼 때 우리가 성까지 가면 확 밀어버리는 게 얘야. 너랑 나랑 성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확 밀어버려. 아니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약간 특이한 직업 좀 보내달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지? 그때 몰라요? 그 아니 저 생활하시는 분들 저 조폭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뭐 특이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렇게 많이 특이하진 않은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집에 똑같은 거 있어. 아니구나 잘못 봤다. 학교 거래잖아요. 예, 학교 건데 왜 이래요? 자 다음은 윤성우님. 김밥 천국 메뉴판보다 다채롭고 김밥 천국보다 얄팍한 방송을 기다리며. 비유가 아주 괜찮네. 표현 너무 좋아. 자 어쨌든 매회 느끼는 거지만 공중파 라디오 방송 PD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양아치스러운 색드립과 김밥 천국 메뉴판보다 다채롭고 얄팍한 지식에 감탄하게 됩니다. 김밥 천국 메뉴판 되게 얇은 거 아시죠? 코팅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그럼. 메뉴가 열날이 많지. 가끔 맥을 끊고 치고 들어오는 드립과 공감할 수 없는 궤변에 짜증이나 혼잣말로 욕을 할 때도 있지만 마치 출근길 무료로 나눠주는 물티슈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무료 방송이란 점을 상기하며 이내 진정하곤 합니다. 어쨌든 잘 듣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또 만연체네. 다만 아쉬운 것은 김은종 PD님이 담당하시던 변진섭입니다는 어느새 없어졌더군요. 야 사후 약방문이지만 다시 듣기로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시 20분부터 4시까지라 1시간 40분 방송인데 1시간 40분인데 노래가 보통 한 17곡, 8곡씩 나갔어요. 다시 듣기에 노래는 안 되거든요. 네.
멘트가 한 20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래도 꼭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1년 동안 TV 라디오를 통틀어 처음 사연 보내봤는데 제가 메일을 보내게 된 결정적 한방이 담긴 사진을 첨부합니다 하면서 짬뽕타운 24시라는 이 간판이 담긴 사진을 나 그 의미를 모르겠어. 어떤 코드가 그런 거죠? 시내타운 그 타운 때문에 그런 거야?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거 왜 이거 됐나? 이해가? 이승 PD 말처럼 타운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짬뽕타운? 우리가 짬뽕타운 아 시내타운 19인데 짬뽕타운 24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신림동 근처 가면 노래타운 100개 있어요. 노래밤? 노래밤 노래타운 한 100개 있습니다. 반월공단 이런 데 가보면 반월공단 가보면 많이 있어요. 아 어쨌든 윤성훈님 감사드립니다. 김밥 천국처럼 얄팍한 방송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근영님 이분도 또 이렇게 뭐 사진을 보내주셨어.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근영님 옷 입고 계시네요. 티셔츠 나름 한 10장 넘게 팔렸나 봐. 10대장. 유민정님한테 어떤 부채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티셔츠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질감은 정말 좋더라. 저도 요즘 집에서 입는데 되게 부들부들해. 제가 일하는 곳은 호수로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영국 회사고 본사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 자랑을 엄청나게 주셨네. 무수축 몰탈, 초속경 몰탈, 레미콘 혼화제, 바닷강화제에 나오는 건설 자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근영 과장님께서 이근영 과장님께서 요거를 핵심적인 내용이 요겁니다. 이분이 사기꾼 업체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셨대요. 네. 건설 자재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겠죠. 건설회사 쪽에 좀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이 당하기도 하고 했다는데. 아 그러고 보면 저 그 9월 초부터 그 주식 팟캐스트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제목은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라는 제목으로 네, 업데이트 9월 초부터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니 녹음한 지금 7회까지 녹음해놨고요. 근데 업데이트는 안 올렸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었고 9월 초부터 겁나 녹음해놨어 쟤. 아 근데 졸라 재미없어. 팟캐 제목이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 공든 팟캐도 무너질 수 있어. 하여튼 저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들어보시면 그 재미는 없지만 도움은 되지 싶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이근영 과장님께서 사기꾼 업체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이근영 과장.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매출 책임져 줄게. 왜 이렇게 웃기지? 마치 이재익 PD가 동생들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죠? 걱정하지 마. 오빠 믿지? 이제 이재익 PD는 동생을 가리지 누나도 뭐. 에휴 다 애기들이지 뭐. 그럼. 45세 이하로는 다 애기들이야. 그럼. 우리가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이비라 그러잖아. 애기란 얘기야. 애기들이야. 다. 45세, 46세 이상도 헤어밴드만 차면 애기. 그분들이 이렇게 화장실 올 때 헤어밴드 차잖아요. 포닥포닥 할 때. 자, 두 번째 사기꾼들의 공통점. 아 내가 부도도 많이 맞고 사기도 많이 당했지만 꼭 일어나겠다는 신념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인생을 배웠어. 아니 나는 얘 목소리가 너무 사기꾼의 목소리 이렇게 부드럽다고. 아니까 이승훈 PD 같은 목소리 사기꾼은 저는 없어. 저는 사기 못 쳐요. 없어. 자 사기꾼의 특징 세 번째. 열나 어려운 화학 공식을 얘기합니다. 포졸란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소듐 실리 게이트가 이산화황을 만나서 응결하여 압축 강도가 10배 증가하고 그러다가 수용성이 발휘되어 장기 강도가 좋아지고 급결하여 2시간 만에 고강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뻥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제까지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발견한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상이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하여간 시네타운 19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기꾼들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방심한 사이 훅 들어왔다 훅 빠져나갑니다. 날도 더운데 사기당하면 짜증 만빵입니다. 관련돼서 뭐 하나 추천드리면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는데 검은사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해서 매 에피소드별로 쭉 나오거든요. 사기에 관심 있으신 저 방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근영 과장님. 이근영 과장님 한번 검은 사기 읽어보시면 지금 32권인가 33권까지 아마 발매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검은 사기 재밌습니다. 쿠로마루란 작가가 그린 만화입니다. 옛날 현빈이 그러죠. 너에겐 네가 전도연이고
나에게는 네가 전도연이고 나에게는 네가 전지현이야 그러잖아. 저에겐 검은사기가 성경입니다. 앞으로 검은사기를 성경삼아 옷도 오늘 검은색을 입고 있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사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옷도 검은 걸 입고 있어. 자 다음은 아 이분은 저 이상헌님. 네. 이상헌님. 네. 이거 어떻게 되지? 아, 팬심으로 쓰는 섭외 메일입니다. 섭외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새 PD님들. 이노션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헌. 광고 대행사죠. 이노션이 그 현대자동차 그룹 금강기획이 전신이었죠. 그렇죠. 어, 여기서 각설하고 섭외 요청 드립니다. 사보를 계절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보에 좀 저 비비디오 동방은 어떻게 됐어요? 19시 바뀌었을 걸 일단 그러니까 네. 이름을 어디로 저도 그쪽 바닥 떠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어쨌든 저 이상헌님 오시면은 저희가 인터뷰 응해 드리는 걸로. 네네 오세요. 저 그 이노션 작년 1월인가 2월인가 그 인터뷰했었어요. 아 그래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네. 무슨 책 냈을 때 인터뷰했었어요. 되게 예쁘게 편집해줘요. 광고쟁이 광고에 사니까 다르지. 되게 깔라요. 다르지. 그 사진 한참 카톡 그 프로필 사진으로 했었었는데. 이노션 거기서 제가 했던 그거랑 같은 인터뷰라면 분량도 굉장히 길고 잘 해줘요.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이상헌 씨, 그 어떻게 뭐 연락처가 있죠? 김우정 PD가 정리하는 건가요? 메일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기 갑시다 이제. 아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나인틴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영화 감기입니다. 일단 저 이재익 PD 사과하시고요. 아 뭐 줄거리 소개와 함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사과해야 돼요. 제가 사과를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줄거리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제가 한 편 받았었어요. 네. 딱 1년 전이네. 작년 6월이면 7월에 네. 이제 저 촬영하는 영화 시나리오라면서 어떤 네. 친한 PD 한 명의 시나리오를 네.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시나리오 꽤 재밌어요. 네. 그때는 이제 각종 재난 영화들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지금 뭐 월드워제트라든가 뭐 연가시라든가 이런 게 네네.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 재밌다. 소재도 괜찮고 재밌네 네. 생각했었어요. 그 뒤에 재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 지금 안타깝게 됐죠. 그리고 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이미 월드워제트를 봤고 월드워즈를 봤고 네. 연가시를 봤고 연가시가 좋은 영화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가 되는 거죠. 감기 내용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오래 소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소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연 소개만 한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 구조대원인 장혁 예전처럼 이름으로 갈게요. 네. 장혁이 구조대원이고 수혜는 의사인데 둘이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차가 이제 그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추정되는 네. 그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 분당인데 분당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기 환자가 네. 속출하는데 그 감기 환자는 바로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 감염내과로 추정되는 감염내과 네. 맞나요? 추정되는 네. 그 의사 수혜가 이제 그 감기 환자들을 이제 맞는 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감기가 그냥 뭐 번지고 뭐 약 먹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번지는 거예요. 정말 입자 속에 하나만 이게 번져도 네. 빨리 번지는 거예요. 자, 그 감기 바이러스는 영화 시작과 함께 등장을 관객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뭐냐 하면 홍콩에서 밀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네. 컨테이너 박스를 딱 몰래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다 죽고 원인 모를 바이러스로 다 죽고 네. 딱 한 명 몽사이라는 네. 태국인인지 어디서 나라 국적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남아인 네. 몽사이라는 동남아인만 살아가지고 탈출하는데 그 몽사이를 통해서 네. 몽사의 시작이 돼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네. 번진 거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무시무시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분당 전체를 고립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거기 의사들로부터 나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분당이 그냥 뭐 작은 위성도시가 아니라 위성도시 중에 제일 크잖아요. 인구도 제일 많고 그쵸. 이거 뭐 고립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크니까 네. 주민들이 작은 희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치가들과 이제 그 의사들과의 뭐 이 저기 대립이 팽팽 팽팽해요. 고립시켜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나. 근데 결국 여러 가지 논리가 싸우다가 분당을 폐쇄하고 그 안에 이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가둬놓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장혁과 수혜도, 구조대원인 장혁과 의사인 수혜도 그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혜에게는 딸이 있어요. 우리 박민아 양. 중요한. 아,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박민아 양. 같이 감염이 됐는데 이 수용이 됐는데 박민아 양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네. 당연히 엄마인 수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왜냐? 의사니까 딱 보면 네, 알죠. 네. 두드러기 같은 반점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박민아 양을 지키려고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이제 네. 그걸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직업 윤리로 보자면 네. 하지만 직업 윤리보다 이제 어머니 모성이 먼저니까 박민아를 숨겨야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장혁은 그런 수혜를 또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네. 합니다. 네. 박민아 양을 감싸주려는 수혜, 수혜를 감싸주려는 장혁. 그 구도가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분당 밖에 서울에서는 계속 분당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가, 네. 사람 다 죽일 것인지 네. 폭파시켜 버릴 것인지 막 또 이게 분분합니다. 네. 그 와중에 그 수용소 안에 우리 마동석 씨가 네. 이제 전직 군인으로 의심이 가는데 네. 장교로 의심이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네. 네. 이 사람도 바이러스 걸렸는데 안 죽고 잘 버티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중요하게 대두된 게 바로 몽싸이예요. 왜냐? 제일 처음에 감기 걸린 새끼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항체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몽싸이의 그 피를 통해서 항체를 겨우겨우 만들어냅니다. 네. 누가? 이 수혜 동료 의사들이. 네. 그 수혜는 당연히 그 만들어낸 항체를 인체 실험을 하기 전,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네. 급하니까 자기 딸한테 먼저 주사하게 되죠. 네, 네. 그런데 몽싸이는 중간에 막 그 막 싸우고 막 찢고 뽑고 하는 와중에서 죽는데 박민아 양에게 항체가 생기는 거죠. 기적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박민아 양이 분당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구원할 그런 뭐 말하자면 막 지저스 크라이스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행복하게, 행복은 아니지만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어쨌든 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억지로 했어요 줄거리 소개. 잘했어요. 영화보다 재밌었어. 세원이가 영화보다 재밌게 소개해. 자, 김준 PD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아야. 주인공이야. 나 깜짝 놀랐어. 크레딧이 장혁, 수혜 다음에 박민아야. 그래서 뭐 저런 신인 배우가 있나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박민아더라고. 찬민이 형 딸. 야, 미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딸이 성공할 줄 알았을까? 진짜? 작년에 막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아나운서 그만해야겠어. 미나 이제 뒷바라지나 하면서. 아직 다니세요, 회사? 아직 회사 다녀요? 가끔 보이더라고, 가끔. 나는 딸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미나가 나보다 바빠진 지 한 1년 넘었어. 막 이러시더라고. 1년요? 야, 정말. 이렇게 주인공까지 할 줄 몰랐네. 사실 장혁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가 젊었을 때 진짜 십몇 년 전에 그 20대 때 보면 너무 정우성 느낌이었어요. 지금 좀 이제 후덕해졌지만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겨서 약간 정우성 스타일의 훈남이지. 그렇죠. 아주 잘생긴. 우리 입사했을 우리보다 한 해 저보다 한 해 위거든요. 나이가 딱 한 살 많은데 그때 느낌은 되게 정우성 느낌이다 생각했었는데 너무 잘생겼어. 깜짝 놀랐어 진짜. 이제는 딸이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셨어요? 뭘 물어봐.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요. 미나 언니들이 있어 두 명이. 그 두 언니가 지금 테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야, 내가 들어본 감정 소감 중에 최고다. 둘이 테니스 배우고 있대. 테니스 국가 대표를 꿈꾸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상해요. 헨딩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정확히 같아요 의견이. 그래요. 딱히 할 얘기가 진짜 농담 아니고 뭘 어떻게 봐요. 포핸드와 백핸드가 있죠 테니스는. 근데 여담 할까요? 재밌는 여담이 있는데. 아니 뭐 얘기 영화 얘기예요. 네. 정말 영화 얘기예요. 네. 김성수 감독이 되게 오랜만에 작품을 내놨잖아요. 네. 제가 이 감기 맞기 전에 여러 작품을 뭐 컨택을 받았겠지만 실제로 시나리오 작업까지 들어갔던 작품을 제가 알거든요. 네. 그 작품이 최근에 그 사회 현상은 물론 저에게 닥쳤던 불운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승훈 PD 한국 소설 잘 안 읽죠? 아니 잘 안 읽잖아요. 많이 읽어요. 밀리언셀러 클럽이라는 데서 발행한 한국 추리 소설 단편선이라는 시리즈가 밀리언셀러 클럽이 원래 되게 좋은 책들 많이 내죠. 그거 알아요? 한국 추리 소설 단편선이라고 네네. 1편, 2편 있잖아요. 거기 또 무슨 사기를 치는 분이 또 뭐 얘기해 봐. 알았어. 알았어. 어렵게 소설 쓰고 있니? 거기서 나온 책 중에 그 옥스타칼리스의 아이들을
제목을 리메이크해서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게 밀리언셀러 클럽일 거예요. 그게 뚝심 있게 계속 버틴 결과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단편선 시리즈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게 한국 소설만 내는 게 아니라 외국 소설도 내잖아요. 제가 네. 제가 엊그저께 읽은 다카노 가즈아키의 KN의 비극이라는 소설인데 그것도 밀리언셀러 클럽에 하여튼 그 한국 공포 소설 단편선인가 하는 네. 그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야 이런 책이 한국에서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런 소설들의 단편 우리나라에 네. 활동하고 있는 공포 소설들을 쓰는 책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시리즈 1이었는데 짧은 단편 소설인데 모텔 탈출기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네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좀 소설이 잔인한데 어떤 얘기냐면 네.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약간 오렌지족처럼 잘 네. 노는 남자인데 네. 여자를 꼬셔서 모텔에 가요. 네. 오렌지족 오랜만에 들어본다. 왜 옛날 지금 할게요 제가 오렌지족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오렌지족 아 추억의 오렌지족 아린지죠 아린지 어린지 어린지 어린지죠 어린지를 좋아하던 그 어린지가 생긴 놈들이었는데 그 어린지 한 놈이 야 타 그거 전에만 들었죠 저는 직접 해봤어요 전 직접 해봤습니다 네 어 그 탔어요 탈 때도 있고 안 탈 때도 있죠. 어, 네. 여러 번 해봤구나. 네, 탈 때도 안 탈 때도 있었는데 와, 오래전 얘기라. 15년 전 얘기네. 낑깡족도 있잖아 왜. 하여튼 그 모텔 탈출기 같은 그 낑깡인지 오렌지인지 알 수 없는 그 놈이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서 이제 뭐 거시기를 합니다. 거시기는 또 뭐야 갑자기. 붕가붕가를 해요. 어. 붕가붕가를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욕실에서 또 한 번 더 그 붕가붕가를 2탄을 하다가 넘어졌나 뭘 했나 여자가 거기 즉사를 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놈이 얼마 뒤에 굉장히 괜찮은 여자랑 결혼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야. 딱 전형적인 그런 얘기 스토리 흐름으로 갑자기 간다. 머리가 핑 도는 거야. 그래서 완전 범죄를 기억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면 이 새끼 의대생이었나 그랬을 거야. 의대생이었는데 그 모텔 안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거예요. 살점을 다 떼고 벌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수도를 소각하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그 정리를 합니다. 뭐 막 탈수하듯이 막 해가지고 피를 다 빼고 해가지고 시체를 다 없애버려요 그 안에서 그리고 가방을 가방에 걸 넣고 조금씩 버려가지고 완전히 완전 몸 여자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자인 척하면서 그 여자 머리를 이렇게 피부를 두피를 잘라내가지고 그 여자 머리를 뒤집어 쓰고 긴 머리를 뒤집어 쓰고 그 여자인 척 모텔을 나가게 돼요. CCTV에 찍힐 수 있도록 일부러 찍힐 수 있도록 복도에서 CCTV가 그 방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 여자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나갔는데 마지막 짧아요. 소설이 단편치고도 굉장히 짧은데 마지막 문단이 뭐냐면 계속 이 새끼 관점으로 소설이 나가다가 마지막 문단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이제 카운터에서 알바생들이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야 우리 1202화 먹혀보자. 아까 거기 들어간 여자 새끈하게 생겼던데 거기 몰카 제대로 설치해놨지? 딱 그러고 소설이 끝나요. 몰카 다 찍힌 거야. 모텔 탈출기야. 임팩트가 있죠, 그렇죠? 그러네. 네, 임팩트가 있죠. 그 소설을 김성수 감독 영화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여차저차서 엎어지고 이제 몇 작품 더 어디서 감기로 왔는데 차라리 그걸 영화로 만드시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소설하고 정확히 똑같은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용인에서 그 사건을 그 저희 이파엠에서 뉴스 브리핑 하다가 제가 또 방송 힘이 내니까 그렇죠. 네. 알다가도 몰리죠. 하여튼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맡은 프로듀서 입장에서 영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얘기를 뭐 이것저것 만들어 왔죠.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왜 제목이 감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그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병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독감이라고 하면 이제 독한 감기 뭐 이런 느낌인데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데 이 영화에 나오는 병은 감기가 아니잖아요. 독감이죠.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잖아요. 그 H5N1이라는 게 변형된 거에 뭐 일종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제목이 일단 감기 거기서부터 약간 핀트가 나가는 거야. 감기가 아닌데 처음에 그 핀트가 나가서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시대착오적이고 아니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너무 뭐 시대착오적이고 아니란 거야. 그거를 상징하는 장면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전설의 주먹에 나왔던 그 아역으로 나왔던 그 친구가 황정민 씨 아역으로 나왔던 친구가 왜 엄마가 여기 있어 하는데 조금 더 그게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 뭐야 이건 갑자기 뭐 내 우리 아들 쏘지 말아요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다 병신 같은 거야. 병신도 이만저만 병신 같아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폼은 있는 대로 잡으려고 예를 들면 거기에 스리슬쩍 지나가는 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팬데믹이란 그 팬데믹이 한 번 나고 그냥 설명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되게 폼을 잡으려고 잡은 것 같다. 팬데믹을 선포해야 됩니다. 막 이런 대사가 나와. 팬데믹입니다. 슬쩍 하고 팬데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딱 슬쩍 지나가는데 보통 팬데믹이란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도 잘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 안 해주고 이렇게 폼 잡으려고 그냥 팬데믹 한번 쓰고 말.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설명이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왜 거기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서울이 아닌데 꿈과 희망의 도시 서울입니다 하면서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아니라고 막 시대착오적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감독은 이제 영화를 찍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영화 찍으면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왜 예전에 이재익 PD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 3대 천왕이라고 해서 뭘 해도 다 잘 되는데 영화만은 안 되는 그게 맞아요. 이제 김민종 씨하고 차인표 씨랑 또 누구였죠? 여자였는데 김정은이었나? 김정은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닌가? 뭘 해도 잘 되는데 영화만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아 역시 차인표가 영화에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연가시로 시작해서 화려한 육아로 끝난다며 그 영화가 이 정서란 것도 정서가 일관성을 그 영화가 처음부터까지 일관성을 유지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이 영화는 언제 끝나나 싶고 눈물 나야 되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나고 정말 나인틴 역사상 최악의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후궁과 비교한다면? 아 후궁은 명작이지. 후궁하고 비교 이거랑 후궁이랑 비교 후궁은 다크나이트야. 또 뭐 있었죠 우리? 개망작 뭐 있었나요? 하여튼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라고 그러는 건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안 가. 이거 언제 끝날까 싶은 거야.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그 손익분기점 곧 넘었나, 곧 넘나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얼마까지 네.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김성수 감독 이제 영화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었어요. 아, 안타깝네. 그리고 뭐 그리고 전반부에 그 수혜 씨 그 후시노금 아니에요? 그런 느낌 좀 있죠? 예. 초반에 그 차 빠지고 하는 거기서 목소리 굉장히 뜨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전 80년대 영화 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흠 잡을 때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캐릭터들도 그래요. 수혜 씨 캐릭터도 되게 이상한 캐릭터 아니야? 아니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치마 찢었다고 지랄을 하지 않나 고맙단 말은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도 있는데 그런 캐릭터로 쭉 가든가 그 캐릭터가 아닌 변하면 변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모성애로 가득하고 진짜 사랑을 아는 여자가 돼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 그러니까 미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캐릭터가 들쑥날쑥해 수혜 씨가 굉장히 캐릭터를 잘 잡는 배우거든요 네. 좀 애매한 영화에서 굉장히 캐릭터 잘 잡아요 니만 먹은 곳에 같은 영화 보면 그 뭐 이준혁 감독 영화긴 하지만 네. 굉장히 영화 자체가 좀 톤도 애매하고 방향이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캐릭터는 정확하게 잡고 있거든요. 네. 굉장한 배우예요. 네. 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영화가 하도 이상하니까 수혜 씨 캐릭터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수혜조차 저 역을 못 지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미나만 해도 미나 캐릭터도 주인공인 미나. 네. 그리고 막 몽사이 그 처음에 밑밥으로 깔아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써먹고. 나 좋은 거 하나 있어. 몽사이 좋았어요. 몽사이 아 굉장히 좋고 연기 좋고 야, 절절한 눈빛 몽사이 먹방 좋더라 크림빵 먹는데 몽사이 크림빵 개걸스럽게 먹는데 몽사이도 그 깔아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몽사이랑 다시 만날 때 뭐 피를 주세요 막 이러고 수혜가 이럴 때 아 그래서 저 앞에 몽사이가 나왔구나 몽사이 거기서 왜 미나랑 만났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몽사이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를 위해 앞을 쌓아놓는데 어우 이게 다 막 너무 이상한 거야. 진짜. 야 오늘 방송 내가 보면 이 영화 그 줄거리 들어갈 때까지 줄거리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방송이. 갑자기 확 떨어지네 방송 밀도가 안타깝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너무 수준이니까 뭐 자 또 얘기를 안타깝네. 계속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해봅시다. 김성수 감독이 한때는 정말 이 충무로에 진짜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비트를 그러니까 이제 김성수 감독이 스타일리스트였지 스타일리스트. 네, 비명도시라는 작품 35mm 단편으로 빵 뜬 거 나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요즘 정말 그 결혼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병헌 주연의 런어웨이라는 그쵸, 영화를 그쵸. 찍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도연 씨가 나왔나요? 스타일 좋았어요. 전도연은 아니에요. 이병헌하고 그 당시 뭐 김은정인가 하는 배우가 맞아요. 김은정, 뭐 무동인의 집 이런 데 나왔던 맞아. 배우가 있는데 어떻게 무동인의 집까지 다 알아요? 야, 이 영화가 쫄딱 망했어요. 이제 비명도시의 확장판인데
쫄딱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은 이 감기를 보셔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전형적인 헐리우드 키드예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치마가 찢어졌다는 그 구조 장면들 90년대 중반쯤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설정이에요. 스피드에서 본 듯한 느낌이에요. 한번 이렇게 얘의 캐릭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치마 찢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유머 코드나 이런 걸 넣는 그런 굉장히 옛날 코드. 그리고 심지어 미장센도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랑 비슷해. 예, 예. 그 떨어지는 그 장면 보면 정말 90년대 진짜 아까 스피드 말했지만 그 느낌 미장센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까지. 20년 전에 그 헐리우드 영화들의 그 느낌인데 워낙에 이제 이 헐리우드 키드다 보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런어웨이 같은 작품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없는 예산으로 당시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막 재미있었던 스릴러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비트에서 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비트가 재기한 이유는 사실은 김성수 감독의 어떤 고유의 능력보다는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김성수 감독이 어마어마한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 20년 내에 최고의 촬영 감독이라고 꼽히는 조명 감독을 뽑히는 김영구 이강산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그 비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고의 지금 무술 감독이라고 꼽히고 있는 정동 감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작이 좋았잖아요. 완전 너무 워낙에 좋았잖아요. 원작이 그 심사련 작가가 원작을 또 출연진도 좋았고, 저기 조연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정우성, 유호성 좋았고. 거기에 저 제일 기억에 남는 데서는 저 임창정 씨의 조카의 시방세야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대박이죠. 저는 딴 것보다 어디서 좀 놀았냐? 아마 그 뭐 우리나라도 영화를 많이 만들고 인도도 많이 만들고 특히 미국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들지만 비틀즈 노래 갖다 쓰는 영화 별로 없어요. 그냥 써 시방이 이제 뭐 그 막 마릴린 맨슨 써 막 그냥 노래 좋은데 빨리 넣어. 야 비틀즈 레디 비 좋다. 그 여기 우리 쓰자. 와. 그 고소영이 정글짐 같은데 선글라스 딱 끼고 고소영이 있으면은 얘 미니가 와가지고 정우성이 와서 오토바이를 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샥 돕니다. 거기 이제 비틀즈 막 쫙 그냥 갔다 정말 왔어. 정말 좋은 애들이 무덤에서 뛰어나올 일이죠. 어쨌든 비틀을 통해서 확 자기 꽃을 피웠는데 태양은 없다까지는 느낌 이어갔어요. 느낌 아니까 이어갔는데 무사 찍으면서 좀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화면까지는 좋았어요. 최초로 이제 좋았어요. 중국의 올 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무협 영화를 찍어왔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이 그래도 김성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영어 완전 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장르가 사실은 잘하는 장르가 액션이거든요. 액션에다 약간 사회적 문제를 계속 버무리는 그런 느낌인데 완전히 지금 어렵게 이제 계속 몰락의 길을 걷다가 이번에 이제 감기로 적어도 흥행 면에서는 다시 재기를 했죠. 근데 이제 평가 면에서는 좀 약간 이제 영화 찍으면 안 돼요.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장혁 씨가 처음 나왔을 때 왜 정우성 짝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김성수 감독 영화를 보면 거의 다 정우성 씨랑 장혁 씨가 주연이에요. 어? 그런 얼굴 좋아하는구나.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거야. 비트 정우성. 그리고 그 딸까지. 태양은 없다 정우성. 그러네 그러네. 오, 딸까지. 그런 얼굴 좋아하는구나. 쓰리콤보야. 영화 완전 정복 장혁 나왔지. 이번에 감기에 또 장혁 나왔지. 그 영화 완전 정복 같은 경우 이 영화가 할 얘기 없으니까 뭐 다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영화 완전 정복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영화 완전 정복 관련해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야 그, 살인 사건은 아니지? 아니 전혀 아니야. 아 웃어도 되지? 알았어 웃을게. 전혀 아니야. 그 저 친구가 국제학 대학원을 다니는 그 교환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하는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교로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영어로 올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야. 그냥 한국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 학생을 위한 수업이야. 올 영어는 뭐니? 올 잉글리시. 올 영어는 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화 하는 거야? 그거를 저 들으면 자기가 다 챙겨줄 테니까 학점 걱정하지 말고 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들으려는 거야. 들어갔어요. 그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들었죠. 갔더니 이제 첫 시간에 한 열댓 명이 듣는 수업인데 뭐 여기는 하버드 여기는 뭐 스탠포드 막 난리 났어 애들이. 다 영어는 당연히 기본으로 잘할까. 영어가 그냥 그 모국어인 애들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자기소개를 이제 각자 쭉 하는데 제가 저 한국어로도 될까 그랬더니 교수님 그때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그 교수님이 노 이런 거야.
그거 씨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수업이 따라갈 수가 있나? 뭐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시험 볼 때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죠 캐나다 대학에서 온 여자분이 되게 미인분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고 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 새끼 거기서 사정을 막 설명을 하고 어 뭐라고? 에이씨 아 잠깐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래갖고 이 새끼 화낸다 야 의심해야 돼 야 좋아했냐? 이 새끼 격하게 좋아했어, 화냈어 좋아했어. 이 새끼 좋아했네 좋아했어. 이 새끼 격하게 화냈어 좋아했어 아, 좋아했거나 아닌 자짜시야 둘 중 하나네 작거나 좋아했거나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이제 그 필기를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시험을 봤어. 그 필기를 통째로 아니 우리는 필기 중요하자고 그 학생이랑 그래서 아 그 얘기를 계속 들어봐 알았어요 자르지 말고 근데 되게 미인이세요 좋아했지 좋아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네이티브야? 캐나다 교포고 교환학생을 오신 거야 빛이 나오는 어. 한국말은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시험을 보고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볼일 없으니까 이제 잊혀졌죠 그리고 이제 영어 안전 정보를 딱 보는데 먹지네 뭘 먹지야? 내가 밥 사드리더니 경기를 하면서 싫어했지. 고맙다고 밥을 사주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영화 안전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화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나영은 그 공무원인데 승진을 하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처지가 됐고 장혁은 외국에 있는 어렸을 때 입양간 여동생이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걔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 후반부로 가면 이제 뭐 얘는 그 공무원 사회에서 뭔가 있고 얘는 이제 여동생을 만나는 거야. 여동생이 딱 나왔는데 걔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코엑스에서 봤는데 되게 코엑스 화면이 크잖아요. 딱 나왔는데 된 거야. 야, 얘가 영화 배우가 됐구나. 유명하네요. 지금도 알. 아니 지금 유명하진 않아요. 그거 한 편 이후 영화가 그쪽에 뜻을 둔 사람이 아니 뜻을 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반가운 거야. 영화에서 아는 사람이 나온 거니까. 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표정을 변화를 보고 있는데, 먹튀야. 뭘 먹튀야. 하여튼 그래서 김성수 감독은 이제 영화를 더 이상 찍으면 안 된다. 그 결론이에요. 졸라 단호한데. 단호해. 그 거기에 그 저 전시 작전 통제권 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야, 정말. 정말 그 차인표를 거기다 대통령으로 갖다 놨는데 아 여기서는 약간 그 뭐랄까 그 실소가 나오더라고 자꾸 차인표가 거기서 이제 막 영어가 굉장히 차인표 씨가 유창하잖아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막 영어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아 약간 좀 뭔가 씁쓸하더라고 거기서 아이 그 참 어이가 없죠 총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막 영어로 막 뭐라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정말 그래 막 영화가 비웃음으로 가득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 거기서 좀 영화가 뭘 말하고 안타깝더라. 싶었던 건지 알겠어. 예를 들면 정치권 비판이라든지 이런 뭘 말하고 싶었는지 알겠는데 그게 다 너무 올드 패션들에서 공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 예를 들면 90년대 중반에 저기 헐리우드에서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 거기 나오는 국회의원 캐릭터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의 국회의원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 하여튼 이저 전시 작전 통제권 한수 같은 경우는 저는 카투사로 미군이니까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걸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주권의 기본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왜 자꾸 연기하려는 사람들한테 투표하세요? 아, 그런 거였어요? 아, 그 사람 투표하면 안 되겠네. 다음에는 그럼 투표. 몰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스스로를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보수의 기본은 이제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보 파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선거에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시작전 통제권은 저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이제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 전작권 통제 그 전작권도 환수를 해야 되는데 또 연기하려고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연기됐나요? 2015년인 걸 2017년인가로 연기.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지켜주세요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건 거죠. 한심하네 진짜. 이건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명연설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그 말로 유명한 그 연설이 있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일 특징이 이재익 PD하고 동일하죠. 모렴치가 진짜 특징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아니, 모렴치 한 놈 진짜. 이거 환수 빨리 받아야 돼요 진짜로.
카투사 출신으로서. 근데 전작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빨리 받아야 돼. 전작권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대가 당연히 최고 국군 통수권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생을 하면 그 권한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어요. 이양되는 거죠. 예. 어, 그쪽으로 이양이 돼요. 전시에는. 네.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근데 게. 근데 표시작전권도 원래 없었는데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때 돌려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가장 중요한 시기 전쟁이 나는 전쟁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게 넘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작권을 통해서 전작권 이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김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다. 이게 이제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네. 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 억제력이 있고 뭐 미군이 참여해야 되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동 개입, 인계철선 개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죠. 그런 개념들을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뭐 이득 그렇게 이득만 따진다면은 그렇게 이익만 따진다면은 그러면 미국에 뭐 53번째 주나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이득 나지 그러면 그럼 우린 이제 뭐 미국 국민이 되니까 최고지 그러면 뭐 여권 없이도 그냥 막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영어 살라살라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주면서 이득을 얻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립을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뿌리가 친일파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데 익숙한 것들이어서 그래. 친일파들 그들의 논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아줬다. 그렇죠.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소리죠. 그들은 어차피 수탈을 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시켰던 거. 그러니까 의도 빼먹으려고 자체도 빼먹으려고 잘못된 잘 거고 잘 살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잘 살게 된들.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지. 국가가 먼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득을 보든지 해야지 이득을 보고 말이 안, 정체성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너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예를 들면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보수래 씨발 원조 보수 논쟁도 그렇고. 개새끼들. 하여튼 뭐 이런 중요한 얘기가 어울리지 않는 영화였어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갔다가 쓰긴 썼어요. 여기 전작권을 이제 전작권을 이승 PD가 써오긴 했지만 이 영화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전작권을 뺏기잖아요. 왜 차인표가 그러다가 무슨 미사일 수방사는 저에게 권한이 있죠 이러면서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생각해내고 제가 기뻐했을 거야 감독은. 아, 맞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지대공 미사일. 야. 아니, 야 연출부에 수방사 없니? 말해서 수방사 찾아보자 이러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 아, 이 부분 되게 좋아했고. 예를 들면 그 이 영화의 자기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그 운동장에다가 그 저 시체를 파묻는 장면, 시체도 아니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 파묻는 장면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본인은 되게 흐뭇했을 거야. 아,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랬는데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보는 있어요. 역시 테이프는 청테이프다. 청테이프가 접착력은 최고다. 뭐 이런 정보 쏠쏠하게 주고 있긴 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진짜 간만에 보는 정말 쓰레기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기 이제 처음에 바이러스 퍼질 때 썼던 그 CG도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 CG로 이렇게 조악하지. 왜 이렇게 전파되는 거 너무 조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그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지만 중요한 어떤 그 개인의 내 이익과 전체 이익이 사실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살다 보면은 그쵸. 이제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제 우리가 뭐 감염이 됐을 때 다리가 감염됐을 때 의사들이 아 이걸 잘라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제 그 문제가 전반적인 사회 전체로 이렇게 확대가 된 상황인 건데 맞죠 통제하는 게 맞지 맞는데 여기 이제 내 자식 내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는 갈등이 오게 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중심 축이에요 바로 그 축이 중심 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걸 표현하려는 건 알겠어.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알겠다니까. 전체가 내가 지금 다리를 자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살고 싶기도 한데 자르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때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뇌를 그리고 싶어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주제의식은 아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표현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마동석 씨 캐릭터도 그렇고 뭐 캐릭터가 너를 뛰니까 마동석 캐릭터는 전형적인 그 헐륜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안티 그 세력이 있어야만 이게 다 움직여지거든.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스피드 버스 안에서 관광객 아저씨 한 명 나와가지고 계속 딴지 걸고 방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참 거기서 그 누구죠? 걔 이준 씨 캐릭터도 왜 거기서 몽사이를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몽사이를 정말 죽이기 위해 죽인 거잖아요. 그렇지. 몽사이 그 이준도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지. 그리고 아무데나 막 들이받고 막 난리치고 아무데서나 싸움하고 뭔가 싶은 거죠.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이 당위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뭐야? 아까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건 수혜 정도 외에는 당위성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장혁 씨 캐릭터만 해도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 뭐야 미루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잣잣에서 다시 합시다. 깊이 있게 다시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수혜 씨 캐릭터는 나도 이해가 가는데 수혜 씨의 그 놀라운 능력은 그 M 뭐죠? 엠60 맞고 안 죽었어. 엠60을 맞았는데 멀쩡하게 군대 감고서 무슨 못 하나 찔린 것처럼. 아니 그 라이플은 M60만 맞아도 날아가요. 그럼요. 박살난다니까요. 구멍 뚫리지 않 그런 총이 아니고 권총이 투투 권총인 줄 아나 이 사람이. 그 정도는 스미스 웨슨 투투인 줄 아나. 그 정도는 뭐 그렇다 칩시다. 네. 하여튼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영화가 아니었나. 자 그 비교하고 싶은 다른 영화들 있으세요? 저는 컨테이전 생각났어요. 컨테이전. 컨테이전이 요 느낌에 조금 컨테이전 한번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게 컨테이전 따라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 왜 감기 처음에 콜록콜록 할 때 노란색으로 화면 바뀌어 이게 약간 컨테이전 보고 아이디어 질감 화면 질감이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슬로우로 갈 때 컨테이전하고 화면 질감이 약간 혐의가 있어. 근데 졸라 컨테이전. 정확해. 컨테이전은 너무 세련됐는데 이건 너무 화면이 정확해. 저 그 전투기 장면 특히 픽업했잖아 그거. 누가 봐도 CG잖아. 그다음 주유소 폭발하는 거 이런 거. 미친 놈이었어. 그 용게리 씨는 용게리. 그 전투기는 용가리에서. 용게리. 용게리. 용게리에서. 디워드 아니야 용게리. 용게리에서 그 출격하지 않고 남아있던 전투기. 그래서 맞아 여기서 띄운 거예요. 네. 아 진짜 이게 근데 제가 저 처음에 시대착오적이고 아니라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 CG 장면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관객을 지금 저 1990년대 관객으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때로 기억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컨테이전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 컨테이전은 되게 드라이하잖아요. 드라이한 영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말 드라이하죠. 두 분이 지금 말씀 잘못하고 있어요. 컨테이전하고는 대조를 해야죠. 왜 비교를 합니까? 배울 만큼 배울 양반들이 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상언론을 하고 그래 자꾸 틀린 너 이 새끼 말 실수만 해봐라 이 새끼. 대조 컨테이전하고 대조 해보세요. 그래 알겠어요. 제기 형 컨테이전과 대조를 컨테이전과 대조를 해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대조하기도 싫은데요. 대조군이 아까운데 진짜 그냥 대조 시저 아 진짜 더러운 새끼 진짜. 그래요. 저는 비교할 만한 영화 하나 있어요. 뭐? 연가시라고 같이 보시면 비교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비교하죠? 야, 근데 연가시가 감기 개봉하니까 바로 그 채널 CGV에서 연가시 틀더라. 걔네들 그거 막 계속 염두에 두면서 머리 좋아하게 뭐 딱 터지면 딱 편성한다. 편성. 아, 적극한 편성. 나 한번 놀랐는데. 그래, 그래서 사건이 떡 나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 떡 나니까 따다닥 배치를 하더라고. 아, 놀랬어 거기 진짜. 거기 그 CGV 저 OCN 그 팀들은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한국의 감염 재난 영화 몇 안 되거든요. 네. 몇 개 안 돼요 진짜. 저기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 저도 연가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는데 굳이 하나 고르라면 저는 연가시 쪽. 똥이냐 설사냐 중에 그래도 설사보단 똥을. 아니 변비냐 설사냐. 아 진짜 간말을 보는 최악의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차짝가죠. 차짝 뭐 있었나요? 아니 가장 중요한 잣잣. 잣잣도 저는 뭐 하나 있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단 이 기본 잣잣을 해결해야 돼. 기본 잣잣부터 해결하자. 과연 이 장혁은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수혜를 목숨 걸고 지켜주느냐. 어떻게 자신이냐 아니면 잣을 향한 어떤 갈망이냐. 야 이 새끼 더러운 얘기 되게 멋있게 한다. 더러운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빈님?
갈망이에요. 그래요? 잣갈, 잣갈. 잣갈, 잣갈이에요. 잣갈. 자수리 양과 갈망. 저는 잤다고 봐요. 언제 어디서? 그 수용소에서 둘이 왜 밤에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 딸 처음 그 저 미드가 여기 뭐 난 걸 장혁이 처음 본 순간 수혜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 전까지는 수혜가 그 장혁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없지. 근데, 전혀 없지. 근데 거기서 그러면 장혁이 얘기를 못 본 걸로 할 테니 100% 가능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전 처음에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이재익 PD가 김은중 PD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 갇히면 그렇지. 그렇지. 욕망이 증대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전에. 곧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얘기가 실험이 있죠. 욕망을 증폭시켜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면 전쟁터. 수용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 그 얘기하면 내가 할래 김 빠지는데.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막판에 미르가 그렇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날고 뛰고 막 시체 있는 데까지 막 가서 어떻게든 미르를 살려보겠다고 막 되게 무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려면 유사 부녀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미르를 자시고 자시 자시면서 동시에 작갈 한 번 딱 한 번 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왜 이재 PD가 전에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한 거보다 한 번 한 게 더 갈망이 커진다고. 아, 그때가 제일 급할 때야. 제일 멍청해질 때가 한 번 했을 때. 자, 잣을 가는데 이승 PD가 하나 해결해 줘야 될 게 있어. 뭐야 뭐야. 요거 조건을 통과해야 돼. 뭐. 난 잣에 인을 하겠는데 그 어떻게 저 이거는 호흡기는 떼고 하나요? 떼고 하지. 아니야 아니야. 호흡기 하고 있을 수 있어. 호흡기 붙이고 그냥 달고 호흡기 달고. 왜냐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자세가 이렇게 썩 용이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세가 개발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69는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아무일도 안 돼. 되질 않아. 아 그러고 보면 그 호흡기도 띄었다 붙였다는 것도 되게 그게 흐름을 해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띄든지 계속 붙이고 있는. 야, 그 코끼리처럼 생긴 건 어디서 파는? 나 그건 궁금하더라. 그거 만든 거 아닐까? 이마트 가서 있잖아. 있어? 이마트 없는 것도 있니? 있어? 그 코끼리까지 생긴 거? 그거 궁금하다. 다이소 감 있어. 다이소. 하여튼 그 뛰었다 붙였다. 그러니까 왜 뛰는? 그러니까 뛰는 장면도 다 의도.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영화잖아요. 왜 뛰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뛰었다 붙였다 할 거면 모타로 쓰고 있어. 그냥 뛰고 있지. 되게 하여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영화가 아니었나. 자, 또 잣자 뭐 있나요? 그래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 수용소 안에 개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뭐 개판이에요.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아니 개판이야. 개판이 개판. 아 근데 난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영화에 보면 혹시 카메오 중에 황병국 감독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아 거기 보면은 황병국 감독 얼굴을 몰라요. 아 어떤 아저씨 같이 전형적인 이렇게 좀 아저씨 같은 스타일인데 여기 뭐 분당 주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머리 벗겨진 양반 수준이 높은 줄 알아? 그런 사람들한테 말이야. 여기 대부분 대형병수야. 그 사람이 이제 황병국 감독이에요. 그 나의 결혼 원정기인가 그 찍은 감독인데. 네. 이 양반이 그 영화 찍은 지는 벌써 5, 6년 됐는데 출연을 너무 열심히 해. 여기서도 거의 조연급이야. 거기 여긴 주조연급이야. 주조연급. 여기서 거의 뭐 열날이 나. 아니 몽사이랑 투탑이라니까. 근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나왔던 뭐 부당거래 같은 이런 영화들에 굉장히 출연이 잦아요. 나중에 배우로 데뷔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근데 감독들 중에 이렇게 특히 자기가 이렇게 출연하는 거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다? 있어 있어요. 왜 피디들 중에서도 자기가 들어간 화면 편집 안 하고 이재익 PD라고 내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 보통 왜라면 되네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웃어요 숨어서. 웃음소리가 창피해?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저 황병국 감독 첫 한번 가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그냥 누군가 와. 소동과 고모라니까. 내게 진짜 개판이라고. 거긴 개판이죠. 거긴 잣자 진짜 대대 개판. 나는 잣잣이 하나 있고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교수와 여의사 잤을 것 같지 않아요? 여의사 중에 누구? 아, 좀 까칠한 여의사. 백퍼. 왜냐하면 백퍼. 왜냐하면 여기서 교수가 여의사는 그 박효주 작년에 그 추적자에 그쵸, 나왔던 그쵸, 그쵸. 후배 형사. 교수가 확 나가요. 그럼 전형적으로 네가 잘해봐 이러는 게 교수 뒤를 따르는 이 느낌이 너무 백퍼. 그건 백퍼.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지만 백퍼. 저는 되게 궁금한 잣잣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영화에 보면 신혼부부가 나와요. 이제 결혼을 해요. 거기가 잤을까 안 잤을까요? 이제 거기서 죽기 때문에 못 자. 근데 그 전에 잤지. 아니, 결혼하기 전에 순결주의자일 수도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요. 됐어요. 이런 건 이제 염두에 두지 마세요. 뭐야? 이런 건 받지 마. 이런 건 받지도 마. 아니야. 이거 질문도 인정 못해. 김은중 PD 얘기해봐.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뭔 소리야? 아, 그 남편이 쓰러지는 아내를 잡는데 뭔가 애처로움이 있었어. 내가 그러니까 한 번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작가 작가 사이야. 작가 사이. 아니면 혹시 그 남편 성함이 서담환? 내가 그걸 생각을 한 거야. 서담환?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 영화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갑시다. 뭐 다 해야 돼 이런 거? 보지 말이고요. 별점 한 개. 그다음에 뭐 해? 또 뭐라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없어요. 별로 아쉽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가 이게 분명하게 보여 아쉽지 뭐 그냥 뭐 다. 김은정 PD는? 저는 별점은 두 개 반이고요. 뭐 이렇게 많이 줘? 이 사람아. 뭐또 어떤 영화는 또 이렇게 좀 짜게 줄 수도 있고 또 후하게 줄 수도 있고. 우리 나인티도 뇌물 받나요? 슬슬 아니 내가 보기엔 새끼가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알바야 저 새끼. 저 새끼 알바야. 댓글 알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잣 나인티는 알바가. 근데 저 두 개로 할게요. 왜요? 그냥 이제 두 개 해야 될 것 같네요. 야 넌 또 왜 그래? 왜 이래 또 이건? 동료하고 영어 관계자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두 개 가겠습니다. 조카 이미 하나 줬어. 아 씨발. 낙장불입이야. 낙장불입이야? 손가락 자른다. 두 개. 원 저는 두 개 반 드리고 보지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 생각에는 왜 보지 말을 드렸냐면요. 내년 요맘때쯤에 또 재난영화가 나오면 OCN에서 틀어줄 거거든요. 그때 특별 할인가 천 원 무료로 보시면 그때 OCN에서 틀어주면 무료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보지 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보지 말. 절 보지? 절 보지 말이네. 야 아까 그 길상사가 생각나. 야 그냥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새끼야. 아니 나 길상사가 생각난다고. 스덕스님? 스덕스님이야? 무슨 스님이야? 스톡스님 아니야? 개새끼들아 그냥 절대 보지 말 줄여서 절 보지라고 했는데 그럼 절 얘기하면 어떡하니. 아니 생각난다는 얘기도 못해? 그거 알아요? 저 뭘 알아요 알기는? 황비홍 알죠? 황비홍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황비홍이 그 이제 실제로 활동했던 단체 이름 알아요? 몰라요. 보지림이라고? 나 진짜 이건 몹쓸 인간이네. 야 몹쓸 인간들아. 아 더러운 새끼들. 야, 뭐, 아우 더러워. 야 너 조용히 해. 네가 제일 더러워. 아우 더러운 새끼들 진짜. 아 진짜로? 어 레알. 알았어 졸라 유명해. 그 보물 할 때 보자와 뭐였지? 알 진짜? 림자는 숯불 림자고. 하여튼 자 보물을 알아보는 방송 19. 네. 그러니까 하여튼 당신은 절 보지 말이라는 거죠? 별점은 하나 반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그 비트랑 태양은 없다 같은 영화를 내가 별점 제일 잡잖아. 김성수 감독에 대한 예의. 야, 예의야. 내가 별 두 개 반 중에서 두 개가 비트에 대한 나의 오마주야. 넌 아이고 무식한 새끼 저거. 아이고 정말 하나만 올리자. 안 돼. 하나 더 받아. 안 돼. 아, 나 또 여기 또 제작부에 또 하나 반 드리고요. 김성수 감독님 앞으로 영화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재익 PD랑 마찬가지로 좋았던 점도 없고 아쉬웠던 점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빵입니다. 빵. 그 분당 장면, 탄천 장면 이런 거 찍고 흐뭇해 하셨을 텐데 그런 거 찍고 흐뭇해 하시면 안 돼요. 그 CGT 확확 나고 난 무슨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 진짜 수준 이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퇴보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퇴보한 느낌이 아니고 이제 영화 찍으면 안 된다니까. 퇴보라는 거는 아유 다시 또 발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야. 찍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 뭐 갈까요? 다음 주에 영화가 많아요. 야 이거 잘 골라야 된다. 다음 주에도 또 망작 넣으면은 빅사가 RIPD라고 그 죽었다 살아난 형사들 얘기인 그 죽었다 뭐 살아나서 뭐 범인을 체포하는 이런 영화가 하나 있고요. 야 다음 주는 저기가 맞네. 일대 종사. 이렇게 막 이렇게 사자성어. 나우 유심. 다음 주는 뭐 이렇게 사자성어로 된 게 맞네. 그리고 이 세 개는 이제 좀 큰 영화고 그 마지막에 저거는 내가 밀크 오브 소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요. 소로우의 젖이야? 슬픈 모유. 슬픈 모유라고. 아 슬픈 전쟁이 모유? 영화 줄거리가 뭐 이런 내용이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그 모유를 먹고 자라면 영혼이 없고 막 이런 얘기야. 아 진짜? 어, 되게 특이해 설정이. 어, 설정 진짜 특이하다. 어. 야, 근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아침 8시 반에 한번 하고 밤 11시 50분에 한번 할 것 같다. 네, 그럼 밀커브소로는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걸로? 한 숨바꼭질 생각해봤었어요. 짚고 가야 되지 않나. 근데 나우 유시미도 그렇고 저 RIP도 그렇고 일대종사도 그렇고 그럼 갑시다. 나우 개봉작 갑시다. 유시미 뭐 할까요? 아 땡기는 건 사실 난 나우 유시미. 나우 유시미 PD는. 그 중에서 나우 유시미. 나우 유시미 미술 사기단 하는 걸로 하자. 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번에. 괜찮아요. 어, 아니야. 뭐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그 자신 없었어. 아 이거 망작 나오면 우리 거 들으려고 난 사과해야 되는데 굳이 의견을 밝히려면 숨바꼭질. 나우 유시미 할게요. 우리 거 들으려고 그 감기 보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 참 힘들었어. 자 여러분 감기 상영권을 드시고요. 어 헤어밴드를 하시고 테니스채를 드신 다음에 잠원 테니스장에서 인증샷을 보내신 한 분에게는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8,000원짜리는 8,000원, 9,000원은 9,000원 어. 저희가 환불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아깝지만 정말 시간이 아까 이거 19 아니면 나가고 싶은데 19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2시간이 그 영화도 계속 막 몇 변곡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 끝나나 안 끝나고 끝나나 안 끝나고 계속 그러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아주 영화가. 정말 수준 이하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대강하는 이 영화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40분 넘게 얘기를 아, 괴로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9-2회. 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